카톡으로 WN은 W로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그리고 카톡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카톡으로 물어봐도 돼. 지금 내가 보톡 걸어줄게. 10개 팽아 고맙습니다. 남순영 오늘 고생 많았고 재미있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자, 감사드려요. 오랜만에 봐서 재미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아, 게스트들이 잘했어. 게스트들 너무 웃겼어. 빵떡이랑 혜지? 너무 성격이 너무 좋더라. 저런 일반인 게스트 매일 하면은 매일 대박 칠 수 있어. 근데 저런 일반인 게스트가 저런 흔하지가 않아. 저런 성격 좋은 게스트들이 일단 저는 흔하지가 않아. 저 거의 뭐 100명에 한 명 걸릴까 말까요. 이노가 그 방송을 하는 법을 잘 알려줬나 봐. 깍두기 찍어 먹냐고? 너무 짜잖아. 남이사 씨. 님 별풍선 100개. 아 태리님 500개 팽가입에 이어서 100개 팽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해지 BJ 시작하면 수빈이보다 뜬다고? 쉽지 않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신하인 남상열님 별풍선 100개. 아 남순아 오늘 레전드였어. 감사합니다. 앙앙 히릿 고맙습니다. 철빠이 상렬이가 많이 주네 요즘에. 그 나 일반인 게스트 한창 할 때 뭐 지금 하고 있는 BJ들 있잖아 다 하면은 대박 날 것 같다고 하는데 대박 나기 힘들어. 지금 대박 나는 게 너무 힘들어 역캠들. 와 그 토마토인가? 토마토님 나 그 유튜브 영상 봤거든? 페이스북에서 존나 귀엽더라. 술 먹고 우는 영상 그 롤 때문에 뭐 질질 짜는 영상 있는데 그거 봤는데 개 귀엽던데. 아프리카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노 나는 고인물이라고 생각 안 해. 아프리카 매번 다 하는 얘기가 고인물 하는데 누가 컨텐츠 뚜렷하게 나도 똑같이 포함하고 해서 컨텐츠 포함해서 똑같이 아, 잠깐만 다시. 항상 기회는 열려 있는데 아프리카가 누가 컨텐츠 뚜렷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 생각해봐. 누가 초신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아니 존나 씹 잘 생기던가 씹 존나 예쁘던가 뭐 아니 누가 컨텐츠 신선하게 들고 와서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거 그렇게 못하면서 고인물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언제든지 대단한 컨텐츠 뭐 자기만의 컨텐츠 들고 와서 하면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 있는데 고인물이라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그건 말 안 돼. 진짜. 신선하게 해도 초반엔 안 봐. 그건 맞지. 처음부터 뭐 볼 수 없지. 나도 지금은 뭐 4시간, 5시간, 6시간 방송하고 끄지만은 나도 1년 동안은 예를 들면은 지금 나통령 중에 깨박이 있지. 깨박이 배그 BJ 깨성성이라 하자. 깨박이는 성실을 성공하다 이 말 붙었잖아. 나도 1년 동안 맨날 14시간 12시간씩 방송했어. 지금 왜 그렇게 안 하냐.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나도 그때는 시청자들이 14시간, 막 16시간, 최소 12시간씩 방송해가지고, 야, 좀 쉬어라. 남수야, 좀 쉬면서 방송해라.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 1년 동안 그렇게 써, 1년 동안. 철구똥을 못 봤잖아, 이제. 스위스 마초님 동영상 별풍선 400개. 철구똥이 크긴 큰데. 응? 피자님 10개 팽아 감사하고, 장이 짜릿해니 고맙습니다. 뭐야? 아, VOD에서 감사합니다, 형님. 스위스 마추님. 나이톤 땀땀. 감사합니다. 400점. 아, 키표를 못 드리네요. 키표가 없어 가지고. 왜 1일인데 키표가 왜 안 들어와 있지?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9 남상열이가 구독 고맙고. 철구똥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철구똥이 문제가 아니라 철구가 그 BJ들 철박이 형들한테 알려 주는 그게 컸어. 그게 컸어. 나 철구랑 합방하고. 박상열 당신은 대체 급식이는 남순식 배려심에 감동받고 갑니다. 말로 안 하면 여기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형님. 나 철구랑 합방하고 좀 많이 인지도가 그때부터 좀 서서히 더 올라갔어. 그 전에 막 만 명씩 자주 찍었지만 랭킹 1등도 처음 찍어보고 막 2만 명 막 찍게 된 계기도 그거 철구랑 방송하고 나서 그때 조금 타격 한번 도약이 됐지 한번. 근데 지금도 방송 시간 길어서 다 보기 충분히 힘들어요. 오늘도 7시간 보는 중. 그냥 그냥 지금 내가 많이 인지도가 커가지고 지금은 뭐 옛날보다 막 게스트 같은 거 구하긴 쉬운데 예전에는 인지도가 아예 없었어. 나 유튜브도 되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때 게스트 구하려면 4-5시간을 계속 카톡 붙잡고 있었어야 되니까 그땐 그랬지. 지금은 예, 못해. 그래, 못 봐. 좀.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던데. 나 모르는 사람 많지. 당연한 거지. 내년에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목표로 무조건 달려야지, 진짜. 내년 꼭 찍어야 되겠다, 100만 명. 무조건 100만 원 찍는다, 내년에. 100만. 진짜 찍을 거야. 요번 년도 목표가 유튜브 내가 구독자 40만이라 그랬었나? 50만이라 했었나? 그거는 일단 달성했고, 좀 더 노력했으면 더 찍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목표는 달성했고, 내년에는 100만. 무조건. 이분 잘생겨서 뜬 분인가요? 그것도 없잖아, 있죠. 잘생겨서 뜬 게 아니라 잘생겨서 떴지. 100만 내년 달성하시면 10만 개 약속은 늘 지킵니다. 너가 유튜브 영상을 안 찍는데 100만 되겠어. 나 요번 년도부터 유튜브용 영상을 따로 많이 찍어야 될걸. 아, 찍으려고 지금 애추님이랑 많이 얘기하고 있어. 하여튼 언니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요새 브이로그도 많이 찍더라. 자, 형님들 다들 베팅하세요. 안전 투자입니다. 크키키. 나 고생 안 하고 떴. 나 고생하고 떴지. 알아주는구나. 그래, 너 티플줄 줄게. 맞지? 고생하고 떴지. 나 매번 얘기하지만 4년 동안 버틴 게 대단한 거야. 맨날 망한다 처소리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고 반짝 뜨는 거는 누구나 뜰 수 있어. 고정 매일 2,000명씩 그거 4년 유지해보라 그래. 그 2,000명 이상씩 4년 동안 유지한 BJ 진짜 내 위에 있지만은 그 BJ들 빼고는 진짜 존나 힘들어.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양팡은 그새 또 구독자 수 확 늘었더라 남순아. 양팡은 1등, 양팡 1등 아니야? 오늘 성열이 형 다시 봤어. 킹남순 그 자체였다. 레알. 양팡은 도라이급이야 지금. 양팡 1등 아니야 거의 지금? 여자 주네. 이번 연도에는 100만원 못 찍어도 90만 찍을 것 같은데. 와 대단하다. 아니다, 이번 연도 끝나야지 찍을 수도 있겠다. 60만 명 60. 아, 나 찍을 수도 있겠네. 너 장비충이니까 짐벌 하나 사야지. 짐벌 있어. 나 짐벌 3개 있어. 한달 줘서 4,400이야. 아, 진짜. 45회 평가 고맙습니다. 예전에 문상 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팁도 드릴게요. 그 문상으로 주셨구나. 마음씨 착해라. 킵도 넣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덩키님 1등이지. 거짓말 탐지기 대용으로 네코미미 한번 써봐. 네코미미가 뭐야? 그게 뭔데? 네코미미. 그래, 아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샀었다니까? 나 방송국에다 이거 누가 추천해가지고 이거 샀는데 이거 안 돼. 나도 퀵퓨저. 뭐 안 돼. 이거 나 이거 있어 샀었어. 이거랑 다 샀는데 다 환불시켰나? 그거 저 빵 짱박아 있어. 안 돼 저거. 그리고 방송에서 그거 안 돼. 송출이 안 돼. 보이지도 않아. 아니 보이지가 않는다고. 여기 이렇게 화면에 띄워야 되는데 그거 띄우는 게 없다고. 어 퀵퓨저 넣어줄게. 남순아 방금. 오늘따라 얼굴색이 안 좋다. 건강 별 문제 없는 거지? 괜찮아 지금. 오늘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래. 하루가 다 걱정 좀 하지 마. 제발 부탁 좀 할게. 내일 되면 얼굴 또 돌아와. 잼라이브 같은 거도 해주세요. 잼라이브가 뭔데요? 아, 잘 먹었다. 와. 와, 잘 먹었다. 내가 웃고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니 넌 You don't wanna mess with me. 웃겨 give me a hug. 나를 보고 있으니까 갖고 싶어지니 넌 대부분 다 그러더라. You can try 넌 자로 인정, 우로 인정, 아구르기 인정. 너의 레알 반박 불가 빼박.